안녕하세요, 여러분. MC의 아틀리에 MC예요. 오늘은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인 이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의 만들기는 종이 난초예요. 아주 쉽고 재밌는 종이 난초 지금 바로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서양란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가로로 놓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연필로 이 반달같이 생긴 모양을 그려줄 건데요. 살짝 이렇게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그리고 이런 모양 그려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뒷면에 같이 마지막 이 가운데 붙인 모양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의 반을 좀 그려주시고요. 볼록 튀어나오게 한번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줄을 이 모양을 다 그려주셨다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자른 거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뒤에 선이 안 끄어져 있는 쪽으로 뒤집은 다음, 자, 이제 한번 위에다 색칠을 해볼 건데요. 자, 노란색을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밑에는 조금 더 진한 주황색으로. 살짝 가운데 색깔이 섞이도록 잘 색칠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살짝 붉은빛 갈색깔로 마지막을 해주세요. 그 다음 빨간 색깔 볼펜 한 개를 준비해 주셔서 여기에 점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맨 위에 있는 날개를 살짝 위로 접어주신 다음 밑에 있는 살짝 삼각형 모양의 날개도 위로 접어주세요. 다음 얘를 살짝 반 이렇게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끝! 이제 이 모양을 예쁘게 굳혀주세요.
뿌려줄 거예요. 가위를 이렇게 잡고 끝에서부터 슉 이렇게 해서 조금 휘게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너무 희게 하면 이 모양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 살짝만 해주세요. 물론 여기에도 끝에 있는 얘도 살짝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풀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가운데쯤에 풀을 풀칠하시고 얘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모양으로 이제 가운데 또 풀칠을 하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꽃 완성! 이번에는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색종이로 한번 접어볼까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 만들 꽃은 바로 춘란이에요. 반으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시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번엔 사각형으로 펼쳐주시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시고 가운데 이 십자가 선을 맞춰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한 번 돌려서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다시 돌려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다시 돌려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네 명 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삼각형 반 접어주시고 아니요 반대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이 선 위로 올리고 반대쪽 선도 위로 올려서 밑으로 눌러줘주세요. 다시 이 선 위로 올리고 이 선도 위로 접어 올리고 다시 눌러줘주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돼요. 얘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왠지 좀 난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이 네 개나 있어요. 여기 이 선 여기에 그 닿도록 이만큼 반대쪽도 이만큼 똑같이 접어주신 다음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아까 접었던 이 선쪽을 안으로 접어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 펼쳐서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다음 이렇게 접어줄 건데요. 이게
이렇게 꼭지점을 딱 닫고 이 가운데는 이 선 닿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꼭 똑같이 이 선에 꼭지점이 닿도록 이렇게 이만큼씩 접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여기 보이는 이 선이 있죠? 이 선, 이 선이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이 선을 보이시죠? 이 선을 내 뒤로 접어줄 건데요. 접다가 다시 바깥으로 그 아까처럼 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완전히 안에까지는 안 접어도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날개 같은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맨 앞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살짝만 뒤로 접어주셔서 입체감을 넣어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뒷면으로 펼쳐서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그만큼씩 접고 얘를 펼쳐서 안쪽으로 그만큼을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좀 둥근 입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출란 끝! 오늘은 이렇게 출란 종이접기하고 이렇게 난을 만들어봤는데 어땠나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은박지로도 만들어봤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재료로 한번 난을 꾸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